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의 복을 이 땅에 주시려고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아브라함을 친구로 삼고 하늘의 복을 너에게 다 주겠다고 하셨나이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로 복을 받고 믿고 갈 때에 시키는 대로 순종해서 믿음의 조상이 되었나이다. 우리가 아브라함을 바라보고 배워야 되겠사오니 이 밤도 믿음의 열매가 되도록 하나님 이사에게 주신 큰 구원의 말씀을 글자 그대로 받아먹고 변화받는 시온산의 천년배 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이사야 3장입니다. 3장 1절입니다. 보라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예루살렘과 유다에 의뢰하며 의지하는 것을 취하여 버리시되 곧그 의뢰하는 모든 양식과 그 의뢰하는 모든 물과 용사와 전사와 재판관과 선지자와 복술자와 장로와 50부장과 기인과 노사와 공고한 장인과 능달한 요술자를 그리하실 것이며, 그 말씀 봅시다. 여기 유다와 예루살렘의 죄를 파헤칩니다. 무슨 죄를 짓느냐? 심판기의 형편을 3장에서 말씀하십니다. 2장에서는 작은 산, 유대 강야에서 천국 복음이 전파되면은 세상 끝날 때는 높은 산에 야곱의 도로 교훈해서 순종하면은 살려주고 순종 안 하면은 전쟁터에 보내서 죽인다. 그 내용이 2장입니다. 그러면 지금 2000년 동안 복음 전파를 다 들었습니다. 예수 믿고 천국 갑시다. 여러분도 들었죠? 많이 들었어요? 귀가 아파요? 귀가 아프게 들었다. 그 다음 뭐 하냐? 심판합니다. 그 심판이 높은 산이에요. 낮은 산이 아니고. 하나님은 어디, 무슨 산이라고? 하나님은 무슨 신이요? 산의 신이다. 골짜기 신 아니다. 그 성경은 어디다 캐지요? 잘 모르는가 하면 어디 숙제에 있는데. 열왕기상 20장. 28절? 찾아봤어요? 아하방이 말이요. 사마리아 아하방이 아람과 전쟁했는데, 하나님의 사람이 와서 왕에게, 아하방이 죄를 많이 보면서요. 이방 여자한테 장가가서 귀신을 하나님 바깥치게 하고, 또 나봇에 포도밭을 강제로 뺏어서, 하나님 화가 나서, 아합의 집을 박살냈어요. 하나님 산에 와서, 왕이요, 저 아람 나라 사람들이 여호와의 신은 산의 신이지 골짜기 아니다 했습니다. 그 걱정 말고 올라가세요. 그래서 이겼어요. 예? 이스라엘 군대는 염소 떼 두 떼 같이 작았는데 저 아람 군대들은 뭐 엄청 큰데 하나님이 붙여서 이겼어요. 그 하나님은 예를 들면은 골짜기에 계시는가 산에 계시는가 산의 신이다. 모세는 무슨 산에 불려가서 율법받았어요. 시내산, 호렙산, 호렙산 이름이 달라도 산은 같은 산입니다. 호렙의 시내산이다. 그다음 예수님은 하늘에 와서 이 땅에 유월절 양으로 43년을 사셨는데 3년 전도하고 마지막 길이 무슨 산일까요? 모리아산인데 이름을 고쳐서 시온산이다. 시온산. 그 율법을 시내산에서 받아가지고 시온산에서 이루는 거예요. 성취를. 그 산이 달라요. 그 율법은 시나이 반도입니다. 시온산은 이탈리아 반도요. 로마 제국에서 속해서 로마 제국에 유대나라 속했다니까. 그렇게 이탈리아가 로마거든요. 예? 로마 가봤어요? 안 가봤어요? 나보고 고구마 아직 기다려. 팔뚝까지.
로마 땅에, 이탈리아 땅에, 그 시나이 반도도 동글동글 아니고 쭉 기단해. 그래서 반도란 것은 길게 튀어나왔다. 그 다음에 높은 산에서 야곱의 도로 가시는 것은 동방 땅끝에 대한민국인데 계룡산이다. 예? 그런 사람들이 겁이 나서 안 가요. 계룡산 귀신이라고. 예? 근데 우리 이내자 목사님이 계룡산에 들어가서 7년 동안 하나님 말씀 이사야를 받았어요. 예? 제목을 받고, 대지를 받고, 각 장의 제목을 받았어요. 당신은 강단에 서서 하나님의 불러주면 받아쓰고 밑에 제자들은 배운 거예요. 그 내가 7년을 배웠어요. 아, 그때 정말 신바람이 나요. 응? 이 목사님 아무 교과서도 없고 성경 딱 펴놓고 읽으면요. 밑에 사람들이 다 녹아빠져. 예? 그게 체인이에요, 체인. 마지막 종들 길러내는. 응? 그게 성경 글자가 커지더라니까요. 돈밖에 안 써도요. 이상하죠? 그거 받은 자밖에 모르는 거예요. 예? 그렇게 그걸 받았으면 어디 도망을 못 가요. 갈 수가 없어요. 양심상. 예? 요나는 그렇게 글자가 안 큰가 봐. 그렇게 도망가다 멀티로 빠졌지. 신앙은 체험이 있어야 됩니다. 이 사회가 왔는데, 예루살렘이 말이죠. 구약시대. 구약은 종말이요. 구약이 종말이다. 몇장몇 절이요? 예? 46장 10절이지. 종말을 처음부터 고하고 보여줬다. 우리는 지금 종말이죠. 근데 2700년 전에 이사야 시대는 그때가 종말을 기록할 때요. 보여줄 때, 고할 때. 그러니까 구약이나 신약이나 똑같아. 그래서 히브리 10장 거예요. 율법은 참 형상 아니다. 진짜 있다. 그림자다. 장차오는 좋은 일의 그림자다. 뭐가? 율법은. 그럼 창세기 1장도 율법이지요. 예? 창조지요. 그 주인공이 아담이지요. 땅의 아담이지요. 그 뱀하고 붙었는데 못 이겨. 그 아담 후손은 다 넘어갔어요. 이미 몸이 죽어 있고, 또 예수를 영접 못했으면 영도 죽어 있고, 사망골짜기요. 예? 그 사람들이 자꾸 나이 먹으면 뭐라고요? 아이고, 죽겠다. 그러죠? 어떤 노인이, 아, 살겠다. 그런 사람 있어요? 데려와. 데려와갖고. 내가 따져봐야 되겠어. 뭐가, 어떻게 사는가. 여러분 다 주변에 들어보니까 집에서도 엄마, 아빠도, 아이고, 죽겠다. 깍! 하고 죽었다, 이요. 응? 죽었지요? 그 죽음을 없애려고 독생자가 왔다. 그 독생자 보내주려고 이사를 보냈더니, 아, 그때 사람들이요. 이사를 잡아다 죽였어요. 므낫세반이. 므낫세가 얼마나 악을 했는지 예루살렘 동쪽에서 서쪽까지 피가 하나님 종들을 죽이고 하나님 잘 믿는 백성을 찾아 죽이는 피가 강물같이 흘러 강물같이 예? 그 역사서 있어요 찾아봐요 므낫세가 하나님 백성을 죽였다는 것이 역사서 있다니까요 나안 찾아줘 이제 안 찾아준다고요 여러분 찾아가지고 다음 수요일에 봅시다 물어볼게 꼭 찾아요 그럼 2장은 제목이 심판과 평화거든요. 분명히 심판이 있다. 그 다음에는 죽음 없다. 영생이다. 하나님은 농사 짓고 있어요. 인간 농사. 하나님은, 이사 19장에 중앙천하 세워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산업, 기업이에요, 기업. 그 12지파가 씨를 뿌려가지고 농사 짓는데 알곡이 14만 4천 명이라 딱 예언했단 말이죠. 요즘 쌀밥 잡수죠? 보리밥 잡사? 그럼 현미 잡사, 백미 잡사? 무식해요, 유식해요? 백미는 무식하고, 현미는 유식한 사람들이요. 그, 지금, 내가 한 대로, 뭐 잡사? 백미? 무식적이네. 하얀 게 좋은 게 아니에요. 하얀 거요, 겉은 좋지만요, 껍데기 옷을 다 벗겨가지고요, 재미없어요. 그래서 옛날에, 사람들 그랬어요. 부자는요, 하얀 밥을 먹고요. 그런데 그지 무슨 맨날 보리밥 먹고, 그 껍데기 있는 그런 거 먹거든. 못생긴 거, 밥도 먹고, 뭐, 옥수수도 먹고. 그렇게, 저 모습이 더 오래 살아. 부자가 하얀 거 먹여 빨리 죽어버려. 그래도 살바 하얀 거 먹을까요? 그 먹는 것도 좀 생각해야 됩니다. 입이 문제라니까요. 입을 고쳐야 돼. 육신이 또 영적 입도 고쳐야 돼. 그 인간은 선악과로 타락해 죽었어요. 그 살리는 방법이 큰 구원이 이사야서에
예수님이 참 포도나무다. 그 7장에 천의 몸이 태어났다. 태어났어요? 그거 안 믿어. 이사야서를 외우고 가르치고 들고 다니면서도 7장을 안 믿어요. 응? 7장. 천의가 아들 낳았다. 이름이 임마누엘이다. 2000년 됐죠? 근데 유태인들은 예수가 없어요. 그것도 사람입니까? 요한복음 8장에 뱀새끼, 이 독사의 자식들, 이 사탄의 자식들. 그 예수 안 믿으면 사탄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지요? 예수 믿어도 세일을 또 모르면 또 사탄이 됩니다. 하나님의 시대마다 바깥이 돼요. 그게 7대 법이 7가지 법인 거예요. 그 법을 다 알아야 되지. 법을 모르면요, 하나님 지식을 몰라요. 자, 율법의 선민은 아브라함의 자손들이죠. 응? 이스마엘이나 이방은 아닙니다. 이삭의 계통만 아브라함 씨입니다. 이삭, 야곱, 열두 아들. 예? 이게 구약 시대에 하나님이 점찍은 이스라엘이야. 내 택한 백성이다. 야곱이다. 야곱이가 이름이 이스라엘이죠. 이겼어요. 예? 하나님과 싸워서 이겼다니까요. 대단한 사람이죠? 약복강에서. 하나님이 야곱을 폭주려고 실험하러 왔어요. 그 야곱은 그때 형편이 궁지에 몰려서 강을 건너가면 에서가 죽인대. 400명 군대를 모아놓고. 그때 가긴 가야 되겠는데, 무슨 증명을 가져야 되는데, 그 하나에 와서 그 어려운 환경에 야곱을 딱 붙들고, 너 복받고 싶으냐? 복 주세요. 안 주는 거예요. 새벽에 가서 한두 뼈를 딱 치니까, 그러면 대퇴부가 위골이 됐어요. 대관절이. 대관절이 있어요. 대관절. 대관절. 큰 관절이. 여러분, 궁딩이 두개 있어. 그 빠지면 걸어먹고, 그 하나 빠져버렸어. 그 절뚝발 돼, 절뚝발. 야곱은 그처럼. 그래, 그 야곱 후손들은 양을 잡아도 그 대퇴부의 그 근육을 먹지 않습니다. 왜? 자기 할아버지 근육이라고. 그 힘줄을 안 먹어요. 예? 그래서 절고 왔어요. 그 하나님 참 모략이라. 이왕 줄 건데 초저녁에 주지. 밤새도록 싸우고 새벽에 주는데, 응? 에서가 칼을 들고 있으니까. 에서가 동생이 엄청 크고 하면요, 겁먹지만요, 동생이 병신이야, 이렇게. 이렇게 부상이 일으켜서 안아줬어. 그와 같이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 입하면요, 절면요, 하나님 안아줘. 그 긍휼 자비요. 그래서 야곱을 이름을 고쳤어. 몰랐고. 이스라엘은 네가 이겼다. 그게 말이 됩니까? 하나님의 사자가 하고, 응? 야곱이 싸는데 어떻게 야곱이 이기냐? 못 이겨요. 하나님이 져줬지. 하나님이 져줬지. 여러분, 이삭 두째 아들의 이름이 뭐예요? 북방은 다 했죠? 북방이요. 소련이 와요. 아수르가 소련이지. 김정은이 아니요. 안전대 단체가 추천한 것 같대. 여기서 끝나가지고. 그런데 하란도 안 났는데, 아니 또 해산 안 하고 있는가 봐. 천안 그 풍세 옆에, 풍세교회 그거 같네. 근데 그 사람들은 윤봉학이나 아수르를 갖다가 북한에 이렇게. 그래 배웠어. 누구한테? 선생님한테. 나도 그래 배웠거든. 그런데 그분이 예표 끝나고 순을 쳐다보니, 아, 이사 7장 8장에 분명히 나라가 달라. 아수르, 아람, 에브라임, 유다. 근데 이 목사님은 무조건 북방은 아수르가 아니고 소련이 아니고 북한이라는 거예요. 성경에 하면 북방 세력, 뭐 아수르 아람 나와도 다 통틀어서 이건 김정일이다 이렇게 가졌다고요. 왜 예표니까? 만약 예표가 말이죠, 아수르는 소련이다, 아람은 중공이다, 에브라임은 북한이다, 유다는 한컴은요, 난할말 없잖아. 다 배워 있을게. 그 각자 사명이 있어서 그렇게 한 거예요. 알았어요? 그래서 1장은 하나님의 사랑, 경고 있는 사랑, 야단치는 사랑. 너 이번에 이 이사야 안 들으면 칼에 붙여버려. 죽여버릴 테니까. 그렇죠? 1장 18절, 사랑의 변론, 19절, 20절, 질겨 순종하면 천년신대 주고, 거절하고 배반하면 칼에 삼킨다. 그게 사람이 못해요. 그 구약 사람은 다 거절했어요. 의인이 한 명도 없어요. 그래서 구약을 들어서 종말을 보여주는데 그런 사람 되지 말라고. 아세요? 유다 왕들 그렇게 하지 말라고. 사람 죽이는 왕 되지 말라고. 예? 살인 왕 되야 되지. 그래서 구약을 거울로 딱 세워놓고는 사진을 찍는 거예요. 근데 구약 속에 우리가 들어있어요. 우리가요?
그래서 이 땅에서 은혜 베풀고 심판하고 그런 무기를 없애가지고 전쟁 없는 천년시대에 이른다고 말씀했어요. 그래서 3장에 가서 심판 형편, 죽을 사람, 어떤 사람 죽느냐? 죽을 거예요, 살 거예요? 아, 살려고 왔잖아. 그 배워야 되지, 어떻게 사는지. 종교 부패. 1절에서 3절은 읽었는데, 교회가 부패돼요. 그 에덴도서 부패됐죠. 예? 아담이 부패됐죠. 어떤 놈 만들었어요? 뱀새끼. 지금은 용이 됐어요. 예? 이 지구는 용의 것이요. 666이 용의 수요. 정치도 종교도, 예? 전부 용이 다스린다고요, 이 지구에. 그 계시록 5장에 다섯 전합할 보면은 무지갱 열쇠를 지어서 떨어진 별이, 예? 후추오프가. 그래서 용기가 나와서 해와 공개 다 덮어버렸어. 그게 얼마 됐어요? 58년에서 68년, 78년, 88년, 98년, 2008년, 2018년. 60년 다 됐다, 이제. 2년에서 60년이다. 58년 됐다. 마귀 흑암이 덮은 지가 58년 됐다. 예? 그 말이요. 계산해봐요. 그분이 계시록 언제 받았어요? 해석은. 58년 3월 19일. 저쪽 놈은 3월 18일. 하루 차이, 하루 차이. 그이 목사는 계시록 반지가 지금 58년 된 거예요. 우리는 순이 나온 지가 벌써 43년이에요. 응? 학계서로. 유신 2년 924. 다리오 왕 2년 924. 응? 그 심판기 형편을 자세히 말씀했는데, 종교가 부패됐다. 자, 1절 보세요. 보라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만군은 이 지구에 제일 높으신 군이요. 만군. 1만 만자요. 모든 세력은 하나님이 최고다, 이 말이에요. 인간은 그 비교가 안 된다. 응? 그러면 예루살렘과 유다의 의뢰. 예루살렘, 유다는 솔로몬 성전인데 풍국이 됐어요. 응? 솔로몬의 타락했어요. 아주 엄청 크게 타락했어요. 그 아담의 타락이 흘러갔어요. 하나님이 솔로몬을 사랑했는데 너무 예쁘고 사랑해서 이름도 예쁜 이름 줬어요. 여디디야, 그렇죠? 지혜도 삼천지혜. 솔로몬이가 양을 1,000마리 잡아서 1,000번 예배를 드렸어요. 1,000번째. 그랬는데 용을 못 이겨요. 그 이유가 뭘까? 응? 아, 용이 어떻게 생겼는데 마귀를 못 이기는가? 아담도 못 이기고 다 쓰러지는가? 그 이유가 뭐냐? 있어요.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 완전하신인데 당신 창조 세계를 뱀이 지배해도 보기 좋을까요? 슬프지? 울어. 하나님 운다니까요. 내가 만든 세상이 그럼 마귀가 차지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울고 가서 맞아 죽고 마귀를 잡고 내가 구해야지. 그게 십자가 사랑이에요. 그래서 긍휼. 구원은 긍휼입니다. 율법이 아닙니다. 이 법을 지켜서 받는 구원이 아니고 예수 공도를 믿어서 받는 구원이 긍휼 잡이요. 그첫 번째 십자가 사랑. 두 번째는 세일 사랑. 그 세일 교훈요. 선택 받아야 되지. 선택 안 받으면 세자도 모릅니다. 요즘 목사님도 설교할 때 세언약도 잘안 하더라고요. 잘안 해요. 들어보니까 방송 들으니까 율법과 세언약을 바울같이 확실히 말해야 되는데 그냥 축복받는 방법 10편 6장 예수 익히면 복받는다 희미하게 그렇게 스타일이 들어서 WCC 나도 예수 믿는단 말이야 같이 혼잡다 그게 이제 WCC가 협상주의란 말이에요. 위협주의. 그 예루살렘이 잘못됐으니까 하나님 아수르 불러 아수르 와 밥이 생겼다 잡아먹어. 몇년 먹을까요? 몇 년? 몇 년? 몇 년? 내가 설교 하나 안 하나? 몇 년? 390년. 아수르 열지파. 그 다음에 유다 예루살렘은 몇 년? 70년 바벨론에 가서. 그러니까 애굽은 모세와 싸우던 용의 새끼고 그 모세 무슨 절기로 애굽을 박살냈어요. 6월절이지. 6월 정오 14일에 박살났어. 그럼 아수르는 열지파 잡아먹고 유다까지 왔다가 히스기야 기도에 하룻밤에서 죽었죠? 심판만. 바벨론은 다니엘 세 친구, 응? 바벨론 가서 종살 갔는데 3년 기도하고 지혜 받아가지고 왕이, 응? 꿈꾸고 잊어먹었다. 아무도 모른다. 유다밖에 모른다. 그래서 다니엘이 가서 왕이 꿈꿨어요? 우상 봤죠? 금물이죠? 은이죠? 노시지요? 철이지요? 반철반토지요. 공식 뜬돌 봤어요? 봤다. 놓쳐서요. 발을 치더라.
그래서 우상을 태세요. 없애줬더라. 돌이 태산을 타. 끝! 그게 끝이요. 인류 역사를 우상으로 보여주고, 이 지구가 우상입니다. 근데 뜬 돈이 누굴까? 스가 사당 7절에 어떤 사람이 돌을 가졌어요. 돌을 가졌어. 예를 들어, 돌에 재단으로서 앉았다고요. 이 재단이 돌이요. 한번 발로 쳐봐. 돌이 깨지나, 발이 깨지나. 응? 뭐가 깨지나, 또? 발이 깨지지. 그게 예수님이 바울 보고, 야, 바울아, 바울아. 너 가시천을 발로 치면 안 되겠나? 되겠나, 안 되겠나? 너 내가 가시천인데 네 발로 차면 네 발이 안 아프겠냐? 비유로. 왜 예수를 반대하느냐? 율법이 최고조라냐? 내가 율법 줬단 말이야. 그 내가 준 율법을 내가 이루놓고 십자가 주는데 네가 나를 안 믿으니 이 말이 되겠느냐? 그래서 성신이 때리니까 회개하고 사도가 됐다고요. 그 구원은요, 성신이 하시지 사람이 못합니다. 예? 유대인들이 여러분보다 똑똑해요. 다 과학자들이고 박사들이요. 머리가 좋아요. IQ가 좋다니까. 그래도 예수를 못 믿어. 그게 대가리요. 여러분, 아무리 세상에 지식이 많아도 예수 모르는 대가리는 그건 고등어 대가리만 못하죠. 고등어 대가리. 고등어 대가리 삶아 먹잖아. 사람 대가리 삶아 먹어요. 그렇게 사람 몸에는 머리가 제리거든요. 그 머리가 제 우회잖아. 머리가 발밑에 있어? 우회. 그 머리를 써, 머리를. 머리가 나쁘면 안 되니까. 그래서 이 머리에 예수의 진리가 성령의 기름 부음이 여호와 세일이 들어오면요 변화되면요 신이 되버려요. 여러분 몸이요 앞에 신의 형상이 됩니다. 신의 형상. 그러자 그 예수님과 영원히 같이 살아. 예? 영원히 같이 산다니까요. 그러면은 뭘 믿어야 되느냐? 쌀을 믿느냐, 양식을 믿느냐, 물을 믿느냐, 장로 믿느냐, 이게 백부장 믿느냐? 이 세상 간직을 믿지 말고 이사야서를 믿어라 그 말이에요. 봐요. 자, 예루살렘 유대에 의뢰하는, 의뢰하며, 의지하는 것을 제하여 버린다. 의뢰, 의지는 믿음이거든요. 그 예루살렘 교회가 뭘 믿느냐 하죠. 이거 믿어서 안 되게 믿어요. 뭔데? 모든 양식과. 양식이 뭐예요? 오곡백과죠. 응? 오곡백과. 요즘 가을에 풍성한 풍년이 들었는데, 육은 살아요. 육도 좀 살아 죽어야 돼, 또. 70도는 죽어야 되고. 이거 양식 아니에요. 이거는 영혼을 위해서 육신이 일용할 양식이지, 일용할 양식을 영생 양식 착각하면 안 된다고, 착각하면. 천소권, 만소권, 천년 만년 살아요? 못 살아요? 왜 살지, 그래? 쌀 많은데. 이 땅에, 우리가 사는 이 땅에 육신이 먹는 양식은 잠깐 나그네 길의 양식이지, 영생 양식이 아니에요. 영생 양식은 예수라요. 말씀 육신이 되는데, 응? 그래서, 양식 의지하면 안 됩니다. 양식 우리 생명 아니요. 예수가 영원한 생명이지. 또그 의뢰하는 모든 물과 요즘 여러분 수돗물 잡수치요. 예, 좋은 겁니다. 그 강원도 생수요. 그 가짜입니다. 강원도 도랑물 팔아먹습니다. 그 서울사 무식해서 뭐 통에 다 먹으면 좋다고 다그한 통에 뭐 5천 원에 사 먹는데 예? 무식해서 무식해서. 한강물이 제일 좋아요. 다 소독해서 나오는 건데, 응? 좋은 물 먹으려고 뭐 정수기 찬다요. 그다 헛수고하는 거죠. 똑같아. 정수기 물 먹어요. 몸 아파요. 아프죠? 아파. 그게 물을 의지하지 말고, 물컵은 생수다. 예수가 생수다. 그 예수만 양식이다. 영생 양식이다. 그 요한복음 6장 보면요. 예수님 영생 양식 쓰러져 있거든요. 그 제자들이 영생 양식 어디 있습니까? 여기야. 어제 먹던 돌떡이라 주시죠. 야, 영생 양식은 내가 주지. 너희는 모르잖아. 영생 양식은 하나님 인치면 돼. 하나님 인치는 사람이 영생 양식이야. 그리고 내 살을 먹고 피를 마시면 영생하리라. 죽음을 영원히 안 본다. 예수 피를 먹고 살을 뜯어 먹으면. 그 유월절이거든요. 그 이번에는 지금 계시록 시대는, 한란 시대는 안 먹은 게 있어. 졸다 못 먹거든. 졸은 사람 못 먹거든. 그 장기에 가지고 빼닥이 삶아 먹여. 빼닥이. 예수님 살이 있고 빼가 있죠. 유월절에 빼 먹었어요? 먹지 말고 하나 꼽지 말고 가만히 놔둬라. 다 불태워버리라. 나중에 그거 양식이 된다. 그 양식 어딨냐? 에스겔 37장에. 이 에스겔 골짜기에 마른 뼈더라! 그 뼈는 이스라엘 족속이었어. 이스라엘 족속이 뺀데 선악과 59거든. 말씀을 들어! 그 뼈가 이런 큰 군대가 돼.
그 군대를 왜 이렇게 했냐? 38세 러시아 군대 박살내는 노수 군대. 알았어요? 그래서 에세겔서가 참고서요. 북방신은 역사는 순이하지 예표가 못한다. 그래서 예레미야, 에세겔, 다니엘은 예표가 못해서요. 순만 하지. 예? 그 양식 물을 의존 안 된다. 이건 의학 아니고 이거는 땅에 살 때에 우리 육체가 밥 먹고 물 마시고 이사야서 먹고 하늘로 갈 말씀이다 그 말이죠. 용사와 전사와 재판관과 선지자와 사람들은 자꾸 사람을 따라가요. 유명한 사람 나타나 따라가요. 여러분 안 사는지 알아요? 하나님 돌아가셔서 그게 말이 됩니까? 뭐 하나님을 죽는 사람 어디 있냐? 하나님 영생인데 그거 믿는 사람이 다 바보야. 예? 그 우리나라 바보 많더라니까요. 돈도 많아요. 건물도 큰 건물 지어놓고 하나님 교회, 하나님 교회. 뭐 분당도 있고 서울도 여러 군데 많아요. 사람도 많이 모여요. 마귀가 참 가긴 강해. 응? 하여튼 예루살렘 다 잡아먹고 에덴성 잡아먹고 노아 때다 잡아먹고 응? 모세가 지금 다 잡아먹고 둘만 남았는데 얼마나 많이 강해요. 그럼 오늘 소련이 정권이 나오고 교과에 나와서 아부시 교과에 나와서 세계교회를 다 잡아먹고 못 잡아먹는 사람 안에서 마엘사 하산 못 잡아먹고 사명 때문에 못 잡아먹고 응? 성경은 진리입니다. 성경이 무너지면 구원이 없어요. 그 이삭 7장에 처녀가 났어요? 이삭 외쳤죠? 그래, 죽여버렸어. 그말안 났고. 그래도 처녀 아들 났어. 안 났어요? 봐라. 처녀가 잉태 아들로 이름 임마누엘이다. 그다음 8장에, 이사야야! 너 아내하고 동침해서 아들 하나 낳아. 이름은 마엘선 하사바스다. 했죠? 그러면은 이사야 둘째 아들 나왔어요? 첫째 아들로 갖고? 아들 갖고? 아직 공부 안 돼. 공개 안 됐지. 공개되면요. 세상에 뒤집어져요. 응? 그래, 계룡산 다 찾아간다고요. 계룡산이 어디냐고. 계룡산이 충청도 있지. 그 천년시대 아마 수도가 그쪽에 돼. 저천, 저쪽에. 응? 알아요? 저천! 계룡산 앞에 그가 천년시대 도읍지가 될 거예요. 왜 그러냐? 아, 세계를 이룬 산이 계룡산인데. 그게 높은 산인데. 대한민국 높은 산. 용을 잡아먹는 산이 계룡산인데 암탉이 닭이 용을 잡혀서 용용자 닭개자 용계산이야? 아니야 계룡산이 닭이 앞에 있어 계룡산 그산 이름이 그래 그러니까 여기 하나님께서 이사야 말을 주면서 너희들 틀렸다 너희들은 잘못 믿는다 왜 쌀을 믿느냐 왜 물을 믿느냐 왜 장로 여기 전사 용사 재판관 선지자 믿지 말라 하나님의 보낸 종 선지자가 있다.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이 사람들은 다 배척당하고 쫓겨나고 거기서니까 판을 치는 거예요. 지금도 이 지구촌에 우리 서울에 스룹바벨 이 재단과 계시록 해석을 전도해도 무시해버려요. 자기들이 정통이야. 우리는 정통 보수합동이다. 우리는 통합이다. 응? 이렇게 떠들고 있어요. 세일도 모르면서 그렇게 잘못 믿어. 원인이 뭐냐? 영계 흑암이야. 유구물전이에요. 외국 가서 신학하고 박사 되어봤어요. 그 세일 모르니까. 유태인들이 아무리 율법을 전문적으로 공부해도 세언약 모르면요. 율법이 무용지물이요. 율법의 목적은 세언약을 전하는 거예요. 그 세언약의 목적은 세일이요. 그 세언약도 해서 영혼구원 받고 회개하고 눈물 흘려도 이 이사야서를 읽을 때 세일을 구하라 모르면요. 육체가 죽어야 돼요. 다 죽어서 온까지 2000년 동안. 그 앞으로 세일을 구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고쳐서 데려간대. 예? 사리삼장 고쳐서. 얘 몸에 고치면 되겠죠? 다 늙어서 호박같이 찌그러지지만은 고치면 뭐죠? 아주 새파란 애호박이 된다, 애호박. 그 늙은 호박 맛있어, 애호박 맛있어. 애호박이 맛있어? 그렇게 여기 3절에 50부장과 기인과 모사와 공고한 장인과 능란한 요술자를 그리하실 것이 그리가 뭐냐 지해버려 이따가 유명한 사람 유명한 교단들 다 지해버리고 누구만 남느냐 누가 남을 것 같아 2장에서 높은 산에 가서 야곱의 도를 배우면 남겨준다 강야 유대 강야 위로받고 예수 믿고 영혼구 받았지만은 시대가 달라질 때 강야에서 산으로 갈때 따라가야지 안 따라가면 안 된다
모세 율법이 시내산서 엄청난 큰 율법이지만은 율법이 끝났다. 요한까지, 세례요한까지. 그러면은 예수 따라가야 되죠. 근데 이들이 안 따라갔죠. 그 바보들이야. 오늘 장로교들 세례를 전파한 지가 50년 넘었잖아요. 58년부터 전해지니까 그 60년 다 됐는데 왜안 따라옵니까? 흑암에 덮여서 잡혀서 못 온다고요. 그럼 언젠가는 소련이 칼을 들고 내려오고 우리 한국의 절반 잡혀가면 초막절 터지면요 나라가 하루에 민족 순식간에 나옵니다. 오늘 트럼프 화났던데요. 장관들 모아놓고 당신들 내가 착하면 내말잘 듣고 순종하라고. 국방부, 국무부 모든 자기 부하들 모아놓고 내가 북한을 그냥 두면 안 된다. 저놈들 쳐서 어때 보이냐 이렇게 기자가 그뭔 소리입니까? 두고 봐. 두고 봐라. 때리겠다, 이게. 북한을 때리겠대. 트럼프가. 그건 트럼프 잘못했지. 하나님 불길 깨야 되는데, 니가 불길 꺾으면 안 되지. 불길 깨, 불 깨는데, 지금. 그 트럼프는 소련을 쳐야 되지. 북한 치면 안 된다. 지금 성경은 북방을 치면 안 돼요. 소련을 쳐야 돼요. 애굽이 찔러야 아수르 내려오거든요. 그 북한하고 소련하고 상대가 아니고, 소련의 상대는 우리고, 그 검정말이 빠질 때, 백마가 가잖아요. 서다라 일장에. 그 트럼프는 검정말이잖아. 저울 들어서 이렇게. 넌 맹모쳐. 그렇게 니가 소련하고 붙으면은 검정말이 소련이 밥이 되면은 그 다음에 소련은 백마를 잡아먹는 거야. 순서가 그래요. 전쟁 순서 절차가. 그러면 종교가 부패된다 했는데 이 3장 말씀이 현재 그대로입니다. 이 예언은 현재 그대로요. 모든 예언은 지금 이 지구촌에 이르는 모든 일들이 아버지 말씀대로 글자 그대로 짓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1.1도 가감하지 말라. 왜? 하나님 말씀 법인데 이거 가감하면 재앙이다 그랬어요. 그 여러분 잘 읽고 있습니까 지금? 이 책의 예언에 와서 읽는 자, 듣는 자들 기록한 거 체크인 자들 보기 딱 했어요. 그 읽고 들으면은 지금 못 지켜요. 왜? 이미 선악과 먹고 병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선악과 제조장 지키지. 그 초막절부터 열매가 맺습니다. 지금 성구자 가는 길인데, 응? 두 번째는요, 도덕의 부패에서요. 도덕, 4절입니다. 그가 또 아이들로 그들의 방백들을 삼으시며. 요즘 방백은 지도자인데요. 하나님 볼 때는 아이들이야. 박사도 아이고, 목사도 아이고. 왜요? 장난치고 있거든. 성경 모르고, 응? 자기들 배운 지식으로 교회를 끌고 가는데, 하나님은 틀렸다. 예루살렘이 불탄다. 너 폐간 자식들이다. 내가 볼때 너희 목사는 아이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아이가 지도할 수 없죠. 어른 해야 되겠죠. 그래서 어른이 이사야 둘째 아들이다. 본문대로 하자. 본문대로. 예? 이사야대로 하자. 이 말이에요. 이사야대로. 우리 주변에도 전부 아이들이 목회한다고요. 세일도 아이들이 목회해요. 예표전도도 지금 하나님보다 아이들이에요. 아이는 왜 철없다 이게. 하나님 쓴 종은 이사야. 큰아들, 둘째아들밖에 없어요. 아세요? 그 이사야 집이 큰 구원의 집이에요. 그래서 8장 18절에 이사야는 표적하신 거다. 너와 너 자녀. 예? 너는 누구요? 이사야. 자녀는 누구요? 예표순. 표적하신 거다. 이 말이에요. 그 외는 없다. 그 외는 다 아이들이다. 박사가 아니다? 박사도 아니지. 박사가 뭐 한다고 박사요? 세상 학문 배웠다고. 세일을 배워서요? 세일이 박사야. 아, 그럼 여러분들 다 박사님들이야. 내가 이제 박사님 나오셨습니까? 인사합니다. 여러분 대답해요. 박사님 나오셨다. 왜 박사입니까? 하늘 지식을 배워서 이사에서 배웠다니까 이거 박사가 됐어. 그 이사에서 모르면 이 철부지들이 아이라 어린아이라. 그래서 그가 또 아이들로 그들의 방백들을 삼으며 적자들로 적자는 뭐요? 벌거숭이 옷도 안 입었어. 응? 적자들로 그들을 다스리게 하시리니. 이렇게 도덕이 부패돼서, 종교가 부패돼서, 지도자가 아니라, 가짜가 진짜를 모르고, 가짜가 가짜로 간다, 이 말이요. 백성이 서로 학대하며, 그래서, 하나님 보낸 종이 아니면요, 학대가 뭐요? 서로 뜯어먹어, 잡아먹어, 미워해. 그 마귀는 에덴 동산부터 뜯어먹었어.
여러분도 옆에 사람 잡아먹을 거요? 살려줄 거요? 여러분, 뜯어먹는 사람은 마귀고요. 뜯어먹히면 시온입니다. 그래, 뜯어먹을까요? 뭐, 사기당해 나서 뜯어먹어? 신앙은 양심이거든요. 여러분, 난 살릴 마음이요? 죽일 마음이요? 한번 솔직히 말해봐. 살릴 마음이다. 살릴 마음이면은 남을 도와줘야 돼요. 뜯어먹어야 돼. 그 도와줬어요, 좀? 뭘 얼마나 도와줬는데? 뭘 얼마나 도와줬어요? 안 도와줬어? 앞으로 도와줄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 마음은 주라는 거야. 주라. 오리를 갖다가 신비를 갖버려. 오른쪽을 딱 치면 왼쪽도 되죠. 그건 무슨 교훈입니까? 네가 섬기란 말이야. 나도 섬기러 왔다. 예수가 죄인을 섬기러 왔다. 그게 제자들 보고 너희도 제자, 너희 형제도 섬겨라. 근데 여러분은 뭐좀 비둘기 발칵하면 있는데도 안 주잖아. 왜? 못 받을까봐. 그렇지? 응. 왜? 저거 빌려주면 못 받아. 그렇게 안 주고요. 예수님 그런 말안 했어요. 무조건 당하면 주라는 거예요. 예? 그 부자가 문제야. 돈은 있는데 주긴 싫고 차라리 없는 거지가 낫다. 예수님 설교에. 거진 죽기 없잖아. 그것도 마음 편하지. 그래서 부자는 천국 간다, 못 간다? 못 간다. 여러분, 부자 안 되기 천만 다행이요. 그래서 예수님이 만국 보배를 준대. 구유사 재단에. 응? 가난비에 모아놓고. 보배가 예수님이 보배요. 그래, 학대한 사람은요, 끝났어요. 그게 우리 잘못을 자세하게 알려주고는 42장 가서 내가 세일을 구할 때 따라오겠느냐? 안 되면 돼요. 결론은 42장 3장 있어요. 세일 창조. 그 세은양 믿어도 원적이 있어서 자꾸 미워하고, 형제를 학대하고, 싸우고, 시기하고, 남의 험담하고. 그렇죠? 세상 사람은 뭐 합니까? 모이면요. 누가 어떻대? 누가 이렇대? 그 말하죠. 이 사람 몇장 몇째는 뭘 하지? 그거 합대까? 안 하지요? 안 해요. 몰라서. 그래서 학대하며 각기 이웃을 잔해하며. 잔해가 뭐예요? 잔인하게 죽인다, 이게. 이웃을. 나는 살고 너는 죽어라, 이게. 그게 유태인들이요. 유태인들 독사 새끼들이요. 그래서 예수까지 죽였다니까. 예수가 너무 미워. 왜? 자꾸 하나님 믿으라케. 아이가 노인에게 비천한 자가 존귀한 자에게 교만할 것이며 이 세상은 교만한 세상, 마귀 세상, 교만은 폐망의 선봉이죠. 그 바벨론은 교만해서 땅 주먹 나무야. 단에 몇 장이요? 그거 내가 어떻게 알아? 땅 주먹 나무가 한 꽃게 가는데 거기만 가지가 붙어 있는데 짐승이 뭐 있는데 순찰자가 나무를 잘라. 그 7년 동안 끝나면은 예수 나라 된대. 그게 한이 되거든요. 그, 다니엘 몇 장인데? 4장이지. 그게 몇 년도인데? 다니엘서 해석을 몇 년도 했는데? 14년도. 그럼 앞으로, 전사명이 12달 후부터인데? 75년부터인데? 8월 15일? 7년 지나면요. 천년시대 가는 거예요. 그 3년 반 지나면 공중에 올라갔다가 후 4년 반 지나면요. 천년시대. 그게 다니엘 4장에 언제부터 전사명이냐? 그걸 제가 차단했어요. 그래도 우리 세일교단의 사람들은 성경에 있는 답도 못 찾아가지고, 전산이 언제냐? 아는 분이 없어요. 가르쳐줘도 믿질 않아요. 그게 홍보 목사라는 사람이 나보고, 하도 세일을 더럽게 지나는 사람은 최대강밖에 없다. 내가 세일을 제일 더럽게 지나냐? 앉았는데도 그래. 최대강에는 이상한 세일 지난다. 그렇지, 너하고 다르지, 너 예표인데. 그렇게 하나님 쓰는 종들은요, 몇십천 대 받아야 돼. 왜? 이사야 그랬어. 모든 선지가 예수도 그랬지. 밭에다 갔어. 집 밭에다가 버림받고 왔다니까. 응? 그 성경 모르면요 못 갑니다. 힘이 빠져 못 갑니다. 자동차 다야 바람 빠지면 가요 못 가요? 가긴 가지. 더덕더덕 가지. 그다 집혀가지고 뚫어져 버리지. 바람이 들어야 돼. 여러분 성령의 기름 부음. 성령의 역사 가면요 성령 알지도 못하고 전하지도 못하고 믿지도 못하고 그래요. 그 성령 시대는 신학입니다. 율법은 구약입니다. 성령 없는 시대 사람은요, 의인이 한 명도 없어요.
그 예수님이 의인인데 당신이 성령을 줘가지고 의인을 만드는 거예요. 의인은 다른 게 있어요. 순종. 여러분 의인이죠? 그 뭐게? 진짜 의인이요? 성경 글자 그대로 갈 거요? 예, 못 가요. 네. 사명에 따라서. 성령의 역사에도 사명이 있어요. 다 똑같은 사명 아니에요. 앞에 갈 사람, 중간에, 뒤에 갈 사람. 14만 4천 왕건이지만요. 똑같은 왕건 아니에요. 예, 군대 계급이 별도 4개짜리 3개, 2개, 1개. 예? 그 다음 말똥도 3개, 2개, 1개. 또 다이아몬드도 3개, 2개, 1개. 다 다르잖아요. 계급이. 육적 군인 계급도, 영적도 계급이 있어요. 그 예수님은 만왕의 왕인데, 그분 어떻게 가는가 봅시다. 마태 26장. 예수님이 어떻게 가셨는가? 51절에요. 예수와 함께 있던 자 중에 하나가 손을 펴서 검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서 그 귀를 떨어뜨렸다. 베드로입니다. 대제사장 말고 귀를 깎았어요. 왜? 예수 잡아갈 때. 왜 우리 선생님이 잡아가느냐? 무슨 죄가 있느냐? 체포영장이 있느냐? 따져봐. 그렇게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책망했어요. 야, 니참 잘한다. 칭찬이 아니고. 그 베드로 생각과 예수 생각이 지금 반대요. 그 여러분 생각하고 이 세일하고 반대가 되면 안 됩니다. 같이 가야 되지. 예? 여러분, 반대로 가요? 같이 가요? 나보고 욕했지? 그 반대요. 응? 나보고 욕한 사람 반대라니까. 그래서 52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검을 도로 집에 꽂으라. 검을 가지는 자는 다 검으로만 하느니라. 여러분 이 총칼로 이 세상 문제 해결 못합니다. 지금 강대국들은 군대 무력을 자랑하죠. 우리 핵무기 몇 개다, 원자탄 몇 개다, 미사일 몇 개다 하잖아요. 그 소용없어요. 문제는 다림질이 있느냐, 세일이 있느냐, 처장건세 있느냐. 처장건세가 제일 큰 건세요. 철장건세, 철퇴병기, 쇠몽둥이. 53절,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예수님 베드로에게 지금 12영 터대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수 없는 줄 아는, 이게 이제 미가엘 천사인데요.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예수님이 천사를 부르면은 예수님 안 잡혀갑니다. 그렇죠? 그러면 십자가 이룰 수 없습니다. 예언이 성취 못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 미가엘 천사는 재림 직전에 우리나라 보내지, 그 전에도 후에도 쓸데가 없어요. 지금 미가엘은 잠자고 있습니다. 예? 가브리엘은 많이 왔다 갔어요. 소식 전하러. 근데 미가엘은요, 일거리가 없어요. 왜? 초막교도 쓸 건데, 가만히 누워 있다가, 미가엘 일어나! 하면요, 다니엘 10장에 유다를 위해서 일어난다고요. 우리나라는 군인이 필요 없어요. 미가엘 군대가 있어요. 어디 있는데? 보좌 앞에서 보좌 앞에. 하늘 보좌에. 우리나라 지킬 동방열사 군대가 미카엘 군대예요. 예? 이거 누가 알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열한신에게 베드로가 얼마나 부끄러워서 응? 잘한 척 했는데 칼을 뽑았다 혼쭐나고 칼을 꽂고 응? 교훈 받습니다. 보세요. 54절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천사를 불러와서 나를 지키면은 이런 일이 있으리다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리요 하시더라. 따라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리요. 그 예수님 말하세요. 성경 이루어졌다고요. 그 베드로 몰랐거든요. 예수를 죽지 말라고. 16장에는 사람들이 나보고 뭐 이렇게 얘뭐 여러 가지 말해요. 너는 나를 뭐라고 하느냐? 나요? 예수님의 뭐 하나님 아들 그리스도 주죠. 그거 네가 한게 아니 하나님 알려줬지. 근데 내가 잡혀가 죽어야 되거든. 그건 안 됩니다. 죽지 마세요. 사탄아 물러가라 했죠. 금방 사탄 돼서 예수 신해도 예수가 할게 모르면 사탄. 오늘 또 기독교가 이 사실 모르면 사탄. 예? 여러분, 먹고 마실 거뭐 건강하다고 그 복이 아니요. 이 사실가 복이요. 그 밤을 잘때이 사실 가슴에 품고 자라고요. 예? 밤을 잘때이 사실 조금 만들어가지고 가슴에 품고 잠 잠도 자라. 예? 그, 물론 마음이 기특한 거. 이 사실이 보배인데, 이거다 머리도 가진 않고, 이것도 금방 잊어먹고, 가슴에 다 이거 안고, 예, 아니, 여기다 끈을 묶고. 밤을 잘 때, 그래서, 자바에, 그럼, 하나님이, 야, 너 정말, 참, 나를 그렇게 사랑하느냐고, 그런, 특별히 봐주겠지.
그 55절, 그때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검과 몽치를 가지고 나를 잡으러 나왔느냐? 내가 날마다 성전에 앉아 가르쳤으되 너희가 나를 잡지 아니하였도다. 잡혀갈 때가 때가 있어요. 응? 유월절 날짜가 있고 예수님이 처녀로 태어나서 30년 나사렛동네 자라나이 숨어서 갈릴리 복음 전할 때 3년 내치고 잡혀가야 되지. 아무 때나 잡힌 게 아니에요. 우리도 똑같아. 학교에서 출발해서 금방 정성 아니요. 실은 다 받고 욕 많이 먹고 얼굴이 상해야. 또 소리 내는데 와야 그때 일어나 빛을 받으면 나라 가루에 민족 수식가 나오는 초막절이 있습니다. 그 초막절 예수는 유월절 역사입니다. 유월절 사건도 인간이 몰라가지고 베드로 칼 보고 날치는데 우리 이제 초막절도 똑같아요. 그 기록된 대로 가야 돼요. 기록되었으리라. 예? 기록되었으리라. 아침 자고 나서 기록되었으리라 하고 밥 먹고 또 저녁 잘 때도 기록되었으리라 잠자고 자고 예? 알았어요? 기록되었으리라 일을 잊으면 안 돼요. 그럼 누가 와서 뭐가 어디에 기록되는지 모르지 뭐. 그러면은 그 거짓말이야. 알아. 그래서 말씀 무장이 최고야. 말씀 무장, 능력 무장, 사랑 무장. 56절 따라서 그러나 이렇게 된 것은 다 선지자들의 글을 이루려 함이니라 하시더라. 무슨 글? 선지자 글. 선지자 몇 명이요? 16명이지. 예수 이루러 왔다. 그 선지자들 누가 보냈는데? 예수가 보냈지. 율법은 오경은 누가 보냈는데? 예수가 보냈지. 누가 이루는데? 예수가 이루지. 그 천국복음 누군데? 당신이지. 그 요나복음도 당신이지. 이기고 또 이기고. 그게 전신마신 예수다. 성경을 열어보니 장신구들 전신마신 예수밖에 없다. 그 예수가 장기자야? 예수가 장길자 하나님이야? 예? 대단한 사람이야. 뭐, 오긴 왔어, 분명히. 사람들 그렇게 많이 모을 수가 없어. 응? 장길자 하나님 앞에. 그 자기들이, 왜, 내가 왜 여잔데? 하나님한테 갈라디아 4장에 그걸 갖다 대요. 아브라함 부인이 누구요? 사라지? 사라는 열국의 어미다. 그가 돼. 그러면, 안산동이가 아브라함이야? 응? 그러면 장길자가, 응? 장길자가 아브라함의 부인이냐?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는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예? 하나님이 남성이요, 여성이요. 그게 하나님 어머니야, 아버지야. 아버지지. 근데 그거는 장길자 어머니 이렇게 장길자 하나님 어머니 불러. 그 성경 무슨 소리요? 근데 사람들만 모여. 그게 뭐요? 바보요. 미혹받은 사람들. 그래서 따라서 이에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똑똑하다. 선지서를 이뤄놨는데, 제자놈들이 다 버리고 도망갔다. 그 말이야. 그럼 여러분, 예수님 재림할 때 구름 타고 오죠? 도망갈 거예요? 그 뭘 알아야 돼? 세일을 알아요. 세일을 알면 도망가고. 그 장로교 세일 모르니까 도망가는 거예요. 예? 예수님 제자들 율법주의인데, 이 사람들 율법시대인데, 새 언약을 몰아서 도망간 거예요. 새 언약 몰았다면요? 안 가죠. 그 베드로도 안 가는데 계속 가더라고요. 그 예수님도 찾아봤어. 참 사랑이 많으셔. 그럼 예수님이 땅에 오셔서 팔복을 말씀하시고 마태 7장 21절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가 천국 가는 게 아니라겠어요. 뭐냐?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만 간다. 너희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 쫓아냈지? 내 이름으로 졸았지? 내 이름으로 병도 고쳤지? 근데 나는 너희를 도무지 몰라. 몰라요? 불법자라 그랬어요. 불법자. 오늘 목사님들 설교에서 많은 사람 모아놨지요. 자기는 예수를 안 믿어. 물론 예수 믿지만 거의 안 믿어. 그렇게 계시록 안 믿어. 예수를 믿으면 계시록도 아멘이야. 율법을 믿으면 은혜도 아멘이야. 환난도 아멘이야. 근데 율법주의자들이 율법을 가르치면서 안 믿어. 그렇게 예수님 믿는 복사 새끼야. 너 율법 안 믿어. 율법은 난데. 내가 율법 줬는데. 내가 율법 때문에 왔는데. 죽으라는데. 너희들 나 죽이잖아. 안 믿고. 맞지요? 그렇게 7대 법에 따라서 새로운 법이 있는데 인간들은 몰라요. 비밀이라. 그것은 하나님의 비밀이요. 그럼 오늘 종교가 부패되고 도덕이 부패돼가지고 질서가 없어요. 우리나라는 옛날에 상강오륜이 있어요. 상강오륜. 그게 도덕이요. 요즘 상강으로 없어졌어요. 어린애가 어른이고 어른이 애가 됐어요. 저 타보세요. 애들 의자 안고 할아버지 서서 있다니까요. 잘안 되기도 해요. 자리 믿게 하면요, 막 두들겨. 그래서 겁이 나서 가만히 서서 있어야지. 자, 그 다음에 7절에요. 6절에, 혹시 사람이, 응?
자, 간장을 우세요. 이 예루살렘 심판하기 전에 참된 지도자가 나오잖아요. 가짜가 설쳐요. 혹시 사람이 그 아비 집에서 그 형제를 붙잡고 말하기를, 너는 의복이 오히려 있으니 우리 간장이 되어 이 멸망을 네 수하에 두라 할 것이면, 그날에 그가 소리 높여 이르기를, 나는 고치는 자가 되지 않겠노라. 내 집에는 양식도 없고 의복도 없으니 너희는 나로 백성의 간장을 삶지 말라 하리라. 가짜가 설치니 진짜가 못 나와요. 예? 지금 가짜 시대요. 육자배기 시대요. 여러분도 가짜죠? 아, 목소리 높은 가짜야. 진짜는 목소리가 낮아야 돼. 응? 소리 빡빡 지르면 가짜라니까. 그다음 8절은요, 죄악의 노골적이다. 죄악의 노골라. 예루살렘이 멸망하였고, 아이고, 솔로몬 성전 망했어요. 왜요? 용이 들어왔어요. 용을 섬겨요. 금송아지 섬겨요. 유다가 엎드려졌으면, 유다는 원수 목사한테 엎드렸지? 예수로 봐야 되지요. 예수였으면 저도 유다요, 가짜요. 그렇게 쳐다보면 가짜요. 진짜는 예수요. 그들의 언어와 행위가 여호와를 거슬려서. 언어가 뭐요? 말이죠. 하나님 욕들이 말하면 안 됩니다. 항상 하나님 존경하고 높이고 영광 돌려야 되지. 하나님 무시하고, 응? 내 생각을 하면요, 내가 우상이 되어버려. 그 영광의 눈을 촉범하였습니다. 하나님 눈을 찔렀다, 이 말이요. 하나님 백성들이. 그래서 하나님이 1장에서, 하늘이여, 땅에 들어봐갖고, 하늘이, 하나님 화나서 왜 그래요? 내가 말이야, 자식을 기르잖아. 예. 근데 자식이 소바도 못하다는 거야. 그 하늘이 웃어. 예? 하늘 웃냐고. 하나님, 예루살렘 하나님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금송아지 믿고, 하나님 종을 죽이게 하니까, 하나님 화가 나니까, 하늘이 웃어. 그래서 하나님 뒤집어 엎어서 땅도 새로 만들고, 하늘도 새로 만들고, 사람도 새로 만들고, 그래서 천년시대 가자고 말씀한 거예요. 9절, 그들의 안색이 스스로 증거하며, 그 죄를 발표하고 숨기지 아니함이 소돔과 같으니, 소돔 고모라와 같다는 거죠.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가. 그 하나님이 하나님께 나죠. 원두막대 상징과 포도원의 망대. 왜 하나님께서 쓰겠다고. 그래서 이 지구 21세기 종말에 23억이 나왔지만은, 하나님 볼 때는 다못 썼는데, 애굽 땅 중앙 재단을 세워가지고, 내가 한 구원자 보내가지고, 재림주 영접한다는 엘리야 같이. 알았어요? 우리 재단 그렇게 귀한 재단이에요. 그 우리는 힘도 능도 쓸데없고, 일곱 영의 완전 역사, 푸른 새순 나게 하여 첫대 열매 이뤄지네. 여러분 열매 때 같아? 어때요? 성령이 만들어줘야 돼. 그게 성령님께 복종해야 돼. 성신님, 성신님, 나를 주관할 때에 흠과 티가 없도록 곧게 단장하소서. 지금 성령 시대입니다. 유월절 끝났어요. 오순절 시대. 그 다음에 초막절에 종들 시대. 남종 여종의 도시를 보죠. 근데 숫자가 정해서 13만 4천 명. 그거 뽑아내는 거 지금요. 천이 하나, 만이 하나. 예? 그런 줄 아시고 예배 드릴 때, 응? 정신을 다 차려서 온 몸과 마음을 다 기울여서 하나님 예배 드려야 돼요. 응? 예배들다 와다 쫓아다니고 커피 마시고 불장거리 없이, 응? 대통령 궁에 가면은 대통령이 있는데 커피 마시면서, 대통령 말이야, 응? 가만히 계속 쫓아내겠어. 당장 쫓겨나지. 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서 이렇게 잘못된 걸다 지적해 줍니다. 고맙죠? 그 지적만 해주고 그냥 쓰는 게 아니고 고쳐주신대. 팔자 고쳤다, 이게. 이사야서 읽으니 팔자 고쳤다. 예? 그 세상에 이사야 아는 사람 어딨어요? 우리밖에 없다. 한 재단, 중앙 재단. 포도원의 망대가 몇 개요? 한 개지. 수박밭에 원두막이 몇 개요? 한 개지. 우리 재단이 세계교회의 중앙 재단 한 개다. 그걸 압니까? 알아요? 아냐고? 그거 알고 믿어요? 야, 우리는 애굽의 땅의 중앙의 재단이다. 하나님이 세워줬다. 그거 못 질렸고, 같이 살자고. 천년하실 가서. 예? 그래서 소돔과 같으니 그들의 영혼에 화가 있을진저. 육체 안에 영혼이 있어요. 영혼이 잘돼야 범사가 잘 됩니다. 영혼의 양식이 이사했습니다. 나는 매일 아침 먹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먹어요? 매일 아침? 한번 손 들어봐.
매일 아침 이사에서를 통동한 사람. 세 사람 밖에 없어. 그 나서 뭐한 거야? 그뭐 먹어? 그 마태복음 먹어? 때따라 양식 먹이든지. 지금 이사시대요. 이사의 속에 16서니까 다 들어있어요. 그총 제목은 심판 새 시대. 이런 걸 심판한다. 심판 안 받으면은 따라오라. 읽고 들으라. 읽고 들으라. 내가 고쳐준다. 그래서 그들이 재앙을 자취하였다. 재앙을 자취했다. 아담 가진 게 망했죠? 왜 따라갔어요, 뱀을? 왜 따라가서 뱀을? 하나님이 쓰라고 먹지 마시는데 왜 따라가서 먹어? 뱀이 먹으세요. 안 주고, 안 주고, 결코 안 주고. 그게 말입니까? 여러분, 성경 밖에 말은 말이 아니에요. 듣지도 말고, 대답하지 마요. 성경만 말이지, 성경 밖에 말은 다 뱀의 말이에요. 그 WC 케이시시는 뭐, 민족 복음 아니면, 세계 복음 아니면, 타종교도 구원이 있다, 뭐, 알라드 신이라, 그거 다 뱀소리예요. 예? 무슨 알라가 신이야? 말이 안 되지. 예, 여호와 하나님 삼위일체인데, 해교가 구원이 있습니까? 해교가 몰려온 한국에. 올라오느라 많이 죽네, 너. 오면은. 그게 진리가 없으니까 해교한테 끌려갈까봐. 저 한남동에 해교 세웠잖아요. 하얀 기둥. 그 귀신 집이요. 근데 아나도 신이라고 조목사 말이 조목사. 조시 나쁘다니까. 조시 손들 봐, 조시. 조시. 조시 하나도 없어? 진짜 하나도 없네. 어찌 그리 골라봤는가? 조식 없다? 여러분, 70년 동안 목회하고 성경 읽는 목사가 예수밖에 구원이 있다, 그 말이 됩니까? 예? 유태인들이, 응? 솔로몬이가, 아이고, 금송아지 하나님 복 주세요, 그 말이 됩니까?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 앞에 송아지 세워놓고 거기 절을 한 거예요. 복 주세요. 막 송아지가 막, 아빠로 막 탁 때리세요, 막, 안 할 텐데. 송아지가 숨도 안 쉬는 것이, 솔로몬한테 절 받았다. 그게, 나라 둘로 갈라져서, 북쪽에, 여로보암도 단과 베델에 송아지 두 마리 세워놓고, 아침 저녁에 절한다. 하나님 얼마나 열받아가지고, 아수리야, 와! 잡아라! 10개만 잡아먹어. 몇년 먹을까요? 390년. 왜 잡혀가세요? 송아지한테 절하다가. 요즘 바꿔 말하면, 돈만 보면 잡혀가. 돈을, 아침에 나서 지갑에 돈 보고, 밤에 또 펴보고, 돈 보는 것이 금송아지인데, 그 밤에는 부스리가 잡으러 와. 허니가 돌아가 있어요. 몰라, 이게. 있으면 그 우상이야. 예? 여러분, 호주머니 지금 돈 얼마 넣고요? 모르지? 없어요? 만원? 5만원? 애써 알고 있어요? 관심이 많다는 거지요. 그런데 성경만 관심하면요, 호주머니 돈이 얼마인지 몰라야 돼. 왜? 어디 썼는 거 기억 안 나거든? 그렇습니까? 아니요? 대답이 없어. 아, 구약에도 왜 망했느냐? 금송아지 돈 때문에 망해, 돈 때문에. 돈 때문에. 예?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돈을 일만하게 뿌리다. 돈에 종되지 말고 예수 종되라고. 예수님이 오시면 이 땅 다 너한테 몇 개 줄 거야. 이 땅 팔면은 몇 억이 되겠어요? 몇 조 몇 경 말도 못하지. 엄청 많은 거요. 그 공짜로 다 아브라함아, 네가 다 맡아. 예? 그 이 땅 주인은 아브라함이요. 언제 때가 되면? 때가 되면. 430년 되면 세 번 모세 때, 다윗 때, 예수 때 다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만국 보배가 예수님이 우리 재단에 오시는데 학교에서 이장 뒤집어 풀 때 조금만 있으면 온다. 자, 10절에요. 지도자 유혹입니다. 마귀는요, 지도자를 넘어뜨려요. 그 강단에 목사가 넘어지면 다 넘어지는 거예요. 그 목사 설교 듣고 성경적인 아니냐면 그게 나와야 돼요. 우리 세일도요, 교회가 몇 개 되는데, 전부 자기들이 구이사를 한다. 구이사 하나밖에 없는데. 이인회장 하나죠? 이인회장 목사 한 분이죠? 그분이 예표란 말이에요. 그분의 순이 나오는데, 그분에게 안수도 안 받고 나도 순이란 거예요. 가자죠? 예? 가자죠. 아닌데 안수 받았어요? 윤복이 안수 받았어요. 전도사야. 근데 요즘 물어볼게요. 지금 목사라게 또. 근데 요즘 받았나? 뭐, 건진이한테 받고 뭐, 그 받으게. 건진이가 이인회장이야? 허술하는 거예요. 그 나이는 많고 늙었고 죽을 때 가까워서 목사 되게 죽으려고 목사 감수 썼다 이래요. 예? 하여튼 이인회장에게 목사 받아야 진짜지.
순회계 통계지 그 외에는 다 가짜라니까요. 아시죠? 아직도 모르겠어요? 이장길 어디서 목사님 봤어? 이장길 신림동에 이장길 세일중앙교회 장로교 홍순실이도 장로교 딴 데서 받아가지고 세일교회 목사 간판 내놓으니까 이런 게 말이 되느냐? 하나님 장로가 모르고 세일 모르냐? 왜 사기치는 거야? 백구신은 어디서 안수 받았어? 똑같아. 다 사기꾼들이야. 사기치는 사람이랑 당하는 사람이랑 똑같은 사람들이야. 예? 난 진품입니다. 나는 결국 산에 가서 진리를 배우고 이내에게 안수 받은 진품입니다. 난 진품의 증거가 있어요, 증거가. 머리가 뚫어졌다니까. 내 어머니 만져봐요. 구멍 가서. 이마실 쭉 뚫어져서. 눈이 있어야 보지. 응? 근데 그만큼 간증하고 말해서는 그런가 싶어지. 내가 사기실 같아? 왜 멀쩡한 머리를 뚫어져 자체? 뚫어버리니까 내가 뚫었다는 것이지. 응? 10절에요. 너희는 의인에게 복이 있으리라 말하라. 의인이 복이 있어요. 응? 그들은 그 행위의 열매를 먹을 것이며. 행위. 여러분, 사기 안 치죠? 사기치는 마귀는 당한 거요. 사기 당한 건 괜찮아요. 왜? 마귀 못 이기니까. 그럼 마귀한테 잡힌 사람은 사기꾼이야. 예? 벌써 거짓말하죠? 그 용이요. 성신은 거짓말 못 해. 예? 성신 뭘못 해? 거짓말 못 해. 그럼 거짓말하다가 입을 찢어버려. 숯불로. 거짓말 나오고 입을 찢어놨고요. 11절. 악인에게는 화가 있으리니, 화가 있을 것은 그 손으로 행한 대로 보응을 받을 것임이니라. 내 백성을 학대하는 자는 아이요. 요즘 아이들이 강단에 서서 세일을 이단한. 그걸 말한 것이군요. 하나님은 이사를 보냈지 아이를 안 보냈어요. 그들 목사님들이 박살내가지고 강단에서 세일을 이단한 건요. 하나님 볼때 너는 아이다. 얘가 뭐요? 철이 없다. 가난한 자는 부녀라. 나의 백성이여. 너의 인도자가 너를 유혹하여 너의 다닐 길을 해파하느니라. 인도자가 유혹시켜. 그 인도자가 바로 하는 인도자 누구요? 이사야밖에 없어요. 이사야 아들 둘, 예? 이사야 아들 둘만 하지 그 외에는 다 미혹시키는 가짜다. 이해되세요? 확실히 되세요? 그러면 이사야서를 보니까 하나님 볼 때, 우리에서 볼 때, 이 지구촌에 하나님이 세운 제단은 구이사 하나밖에 없다. 구이사. 예표순. 알았어요? 예표순 하나밖에 없어요. 예표 때도 예표고, 순이시대 순이 하나고. 그 여러분들 머리 쓰지 마세요. 예? 성경 펴놓고 이렇게 하다가 이렇게 하지 말라고요. 응? 예수님을 인자는 기록들 간다. 그럼 우리도 어떻게 기록들 간다. 예수님 망신당했죠. 머리카락 쓰고 막 욕먹고 막 때리고 홍포를 입고 죄수가 돼가지고 크게 끌려갔는데 알면서 아버지 꼭 가야 돼요. 가야지. 좋게 안 될까요? 안 되지. 세번 기도했잖아. 계속 말했어. 안 된대. 본분들 가야 되는데. 10편 40편 봐. 22편 보라고. 네가 길이야. 예? 그 모세도요. 순종 잘했어요. 올라와. 그 산에 가서요. 금식해. 40일. 피석을, 석비를 주면서 돌을 깎아서 십계명 주면서 내려가. 내려가서요. 그 아론이 뭐하요? 금송아지 전해. 던져. 그 피석이 깨졌어. 그 예수가 죽었어. 그 다시 만들어봐. 부활했어. 그러니까 또 40일 금식해. 또 써주 내려가서. 이번에 깨지 말고, 붉게 만들고, 요단강 건너가. 그랬죠? 순종했죠? 근데, 신강경에 와서, 백성들이 물이 없으니까, 모세야, 물 달라 해요. 하나님이야, 이번에는, 깨면 안 되고, 치면 안 되고, 입으로, 판사가 물 나오라, 이거다. 하셨어요. 근데, 백성들이 막 몰려오는 게요. 모세가 사람이기 때문에. 백성을 못 이겨서, 전에 했던 거, 응? 출애굽 17장에 반석을 쳐서 물 나거든. 이번에 많이 나고 두번 됐어. 깨게 물이 났어. 근데, 하나님이야, 네가 죽은 것은 네 백성들을 죽였지. 그는 죽어서 시체로 가자. 그래서 시체가 데려갔어요. 시체를 데려갔다고요. 그건 모세의 죄가 아닙니다. 백성의 의리, 죄가 덮어져가지고 모세가 대체 죽은. 예수님 죄로 죽은 게 아니라 우리 죄가 덮여져서 예수가 죽은 거예요. 알았습니까? 그럼 여러분 지금 남은 시간이 얼마 안 남았는데, 우리 때가 얼마 안 남았어요? 몇달안 남았어? 몇달안 남았어? 그러면은 순종할게요, 안 할게요? 얼굴 보면 알아. 순종 안 해. 복은 좋다 하는데, 응? 선고자도 좋고, 왕권도 좋고, 응? 근데, 순종은 얼굴 보니까 순종할 기미가 없어. 왜? 눈이 돌아갔어. 눈이 돌아갔어. 예? 아침에 그걸 좀 봐요. 눈을 보라고. 돌아갔나, 안 돌아갔나. 예수님이 인자는 어떻게 한다? 기록들을 한다. 그 인자 동생들도
간다. 그 포도나무 가지도 간다. 가야 돼요. 그 천년네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사야에게 말씀 준 것은 이거 다 가짜들이다. 다 썩을 것들이다. 내가 보니까 틀렸다. 신앙도 틀렸고 종도 틀렸고 다 틀렸다. 그거 다시 해야 되겠다. 그래서 집단에 처녀가 아들 낳아서 다시 한다고요. 13절이요. 여호와께서 변호하러 일어나시며 백성들을 심판하려고 서시도다. 심판이죠. 지도자 유혹으로 심판이 왔다. 그 다음 13절 경제권이 높아져요. 돈이 높아졌어. 여호와께서 변호하러 일어나시며 여호와가 변호해. 그런데 누가 이사야가 대신하는 거예요. 지금 수르바벨이 대신 변호한다고요. 백성들을 심판하려고 서시도다. 그래서 이사야가 심판의 책이요. 심판의 다른 줄. 여호와께서 그 백성의 장로들과 방백들을 국문하시되 포도원을 삼킨 자는 너희며 교회를 누가 망치느냐? 솔로몬이 망쳤어. 예, 그 당시에. 거짓 선지가 망쳤다. 그 지금은 예수 피로서 교회를 교단이 망쳤다. 총회가 망쳤다. 목사가 망쳤다. 그 하나님이 다 불태워버리고 새로 한다. 그래서 새 일을 구하라. 새 일을 구해. 안 들어도 구해. 앞으로 새 시대 오니까. 가난한 자에게서 탈취한 물건은 너희 집에 있도다. 어찌하여 너희가 내 백성을 짓밟으며 가난한 자의 얼굴을 맷돌지 않으뇨. 주 만군의 여호와 내가 말하였느니라 하시도다. 그게 아담이가 뱀을 따라가서 망했잖아요. 계속하는 거 계속. 그 길을 계속 가요. 그게 뭐냐? 악당들이요. 악의 단체. 악. 그러면 아담이 몸에서 선이 나와서 아벨. 순교. 하나님을 위해서 삼일 하나님이 오라오라 합격했어요. 여러분도 순교해야 되거든. 3일만 죽어야 돼요. 이 말씀 없으면 죽을 수가 없어요. 예? 북한 군대들이, 북방 군대들이 안 죽여줘. 왜? 하나님 명령이 있어야 죽이거든. 죽긴 한다고 다 죽는 게 아니에요. 합격해야 돼, 합격. 신앙이 합격해. 점수가 차야 하나님 불러가지. 우리에게 왔다고 다 북진한다고 다 왕건 아니에요. 응? 이 말씀을 자기가 먹고 이렇게 소화가 돼가지고 힘이 들어도 안 돼도 해야지 해야지 그런 마음이 꽉 차야 되는 거예요. 응? 그 말씀대로 가기는 갈 거죠? 가다 그만둘 거예요? 안 맞아도? 내 생각이 안 맞아도 갈 거예요? 이분은 안 해. 그런데 진짜 당하면 안 한다니까요. 왜? 내게 불효기. 선악과 불효기 있어서 쫙 보면 쫙 하고 서버려. 성신은 불효기가 없어요. 자동해, 자동. 자동하라. 성령은 많이 하는데, 응? 성경대로 절절절 하는 거예요. 그럼 핍박하고 맞아줬고, 욕먹고, 그게 성신의 역사예요. 그 오순절 모인 사람들이 다 순교했어요. 베드로부터 십자가 까꼴로 못을 박혀. 그 성신 역사요. 예? 우리는 소련 가서 맞아주고 성신 역사요. 지금 성신 역사 없는데 누가 데려간대 북방에? 북진한대? 예? 북진 가방 사놨어요? 안 사놨어? 언제 사놨고? 준비를. 우리 종점은 북진이라니까요. 미가 사장에 바벨론 가서 거기서 공을 얻어. 바벨론 가서. 바벨론이. 오늘 바벨론이 러시아네, 러시아. 자, 16절에요. 이제 마귀는요, 외부적으로, 성령은 내부, 마귀는 바깥에 외부적으로 사치. 사치하는 세상. 그 사치품이 잘 팔려, 요새. 백화점에 가면. 그렇죠? 사치품. 사치는 왜 합니까? 그러니까 못생겼으니까 꾸미는 거지. 잘생겼다고. 예? 그 미장원에, 정형외과에 코도 뜯어 건치고 사치해가지고. 잘 만들어야 돼, 예쁘게. 속을 썩었는데, 코만 예쁘면 되느냐? 예? 안 되지요? 그 16절, 여호와께서도 말씀하시되, 시온의 딸들이, 에서 딸 아니죠? 시온의 딸이지요? 교회. 예수 믿는 사람들이 교만하여. 느린 목. 이 옷은 육체를 가리는 건데, 남녀는 죄가 많아서요, 목을 쫙 홀게 매잖아. 안 보이라고. 그 자는 제가 없으니까 다 파가지고 이제 가슴도 내놔 가슴도 옷이 이까지 올라온 옷이 있으니까 이제 홀딱 벗었어. 그래서 텔레비 나오는 거예요. 누구 봐라고.
그좀안했으면좋겠어. 텔레비나오려면한복을입고다가리고이렇게나와야되지홀딱하고이렇게나온다홀로하고그성경도되는거예요지금요시온의딸도그래시온의딸들도느린목정을통한눈을다니며예수님과정이통해야되는데세상과정이통해서사람볼까봐또잘봐달라고그래서아기죽거리해나며아기죽이뭐야뽐내는거지터벅터벅아니고이렇게바닥바닥그어떤하이힐신고가면또아스팔트길에서짱짱짱소리나그까지나서요한2700년이어디아스팔트길이있습니까우리하나님참멋있지쟁쟁한소리를낸다발로는쟁쟁한소리난다하시도다그러므로주께서시온의딸들의정수리에딱지가생기게하시며여호와께서그들의하체로드러나게하시리라주께서그날에그들의장식한발목걸이와장식발목에도걸이달아요아프리카가니흑인들발목에뭐목안지귀에딱끼고손가락에뭐하여튼부츠대다부츠대로잘생겼다고새까만것들이장식한발목걸이와머리에망사반달장식과귀고리귀고리몸이아프면귀고리해도돼요멀쩡한사람이귀를뚫고서못끼고다닌다그사치요귀고리해서요당장빼응안아픈데아몸이치료가되면이유가되는데남이하니까따라한다하관과발목과발목사슬과띠와향압과호신부와호신부지한지한이반지지코고리와코고리예복과겉옷과목도리와손주머니와손거울과뭐여자들치고는손거울다있을거야손거울없어요손거울주머니거울가방거울거울왜가더요언제나봐야돼내가잘생겼는데혹시돌아갔는지그걸보려고거울을가져요우리하나님이서세미라하셨다응이세마포옷과머리수건과너울을제하시리니제한다는것은없어버려이런사람은사치했다세신에못간다그이런사람다죽으면요사장에사람이없어가지고천년시대에아브라함의언약이성취되려면은아들딸을말생산해야되는하늘별모래같이그러니까남자도전쟁에다죽어버리고사치하는여자다죽었으니까씨를만들어내야되는데일곱여자한남자가그땐법이없어요세시대는법이없어요생산이목적이에요생산그래서한남자더하기일곱여자이렇게되는거예요그지금볼때는요말이안맞아지금은가정제도잖아요그게클럽제도야그래서그때썩은냄새가향을대신하고노끈이띠를대신하고이거사치한사람들요지금고급으로뭐몸을꾸몄는데전쟁나고환란나면요하나님이때리면은불받아다불사게돼요대머리가숱한머리털대신하고굵은배옷이화려한옷을대신하고옷을아주비싸게사입었는데그게쓸데가없어전쟁터지면은그래서그옷다벗어던지고여기굵은배옷산배옷슬픔의옷이다내마음대로멋있게살라했는데하나님안된다네마음대로안되고내마음대로된다그성경이하나님마음이야이거맞춰야돼이성경맞춰야하나님께파지이거안맞추면요아무리읽어줘도이걸못깨달으면요죽어야되는거예요죽음육체사망사치하다가여러분도선악과복음사치해봤어요그래서세수하고거울보고눈썹그리고분바르고콧대서오지그사치한거예요그남자그거안하거든요남자세수도안해바쁘면 그게남자대표야여자는아무리바빠도세수하고머리빗고화장하고하잖아예그래화장이여자의농사를이렇게농사도더더더짓는다그무슨큰농사지느냐이습관이돼습관이돼서그애들도거울들고자꾸뭐그려갖고왜지엄마복그리고배웠어화장이좋은거아니에요멋쩍한얼굴을망친다니까
눈썹은 왜 그래요? 누가 보자. 눈썹은 비올때비비 맞는 천막이야. 천막이야, 천막. 응? 그 눈썹에다 새까맣게 해가지고 안 되니까 또 막, 문신은 문신. 문신은 성경 못하겠어요. 하면 안 돼요. 신명기 문신하면 안 되는데 하나 하지 말았겠어요. 문신. 지금 했는 거 어떻게 해? 다 지워버려. 그 사람 몰라가지고 어리석어서 속았어. 용사는, 너희 용사는 전란에 망할 것이며. 26절. 그 성문은, 이 성문이 교회 성문이요. 예루살렘 성문. 솔로몬 성전이 말이요. 그 이사야 때는 다윗왕국이 다윗왕국. 슬퍼하며 곡할 것이요. 시온은 황무하여. 아이고, 시온이 망했다. 그래서 예루살렘이 망했다. 다윗왕국 망했다. 사람이 30년. 땅에 앉으리라. 왜? 사치하다가. 말씀 떠났다가. 금송아지 따라가다가. 돈 따라가다가. 거짓 선생 따라가다가 망했다. 그 지금 이런 때요. 그 이런 때 살길이 뭐냐? 살길이 7장 21절 암소를 만나야 돼. 그 암소 젖이 많은데 그 젖만 짜먹으면 된다고요. 젖 먹어봤어요? 맛이 어때? 젖맛이. 예? 다삭작은해? 다삭작은해? 젖맛이. 젖맛도 몰라? 말씀이 젖이 닳겠어. 55장 포도주 젖어 사 먹어라. 돈 없어도 괜찮다. 그냥 준다는 거예요. 그런데 젖이 어디 있는데? 젖은 젖꼭지 있지? 그래서 이사 7장에 21절에 암소 한 마리 젖이 많다. 응? 알았어요? 우리 교회가 젖 내는 교회예요. 그래서 젖이 잘 나와요. 그러면 유대 나라는 목축이 많은데 응? 양 소를 길러서 젖 짜요. 그 성경이 그쪽에 사람들 그 내용을 들어서 많이 하거든요. 그 성경 내용이 유대 나라 풍속, 그들 생활이 여기 반영되어 있다고요. 그럼 우리나라에 이 예언이 이루어질 때는 동방에 고레스가 나간다. 새로운 역사거든요. 그건 바벨론의 70년 되면은 고레스가 필요하다. 그래서 스가랴장에 바벨론이 70년 망했으니까 유다에서 회복이 왔다. 그 회복은 학계 스가랴서의 수르바벨 머리돌이다. 스네 역사다. 예표가 왔다 갔다. 예? 이 시대 구분이요. 예표 시대 끝났어요. 71년 8월 7일 날이요. 예? 알아요? 그 다음은 그분에게 안수받은 목사가 순이요. 저도선 아니요. 알았어요? 그 목사가 8명인데 7명 가고 하나만 남았어. 그게 한 마리 암소 염소야. 한 마리 암소요. 예? 저전 많아요. 안 먹어서 다르지. 무척값도 안 받는데. 잡수세요. 다 먹으세요. 젖이 좋긴 좋은 것 같아. 더 달라고. 보채질 않아. 응? 세상 젖은 자꾸 엄마 젖달라 하는데, 하나님 젖은 풍성해서, 그 시간마다 줘도 넉넉한 것 같아. 뭐지래요? 뭐 맞아? 알아듣나 또? 그만 좀 봅시다. 이 기독교는요, 실패할 수가 없어요. 왜? 예수님이 만든 세상을 예수님이 구원하는데 누가 막아요? 내가 행하리니 누가 막으래요? 그래서 29장 성과가 딱 맞아. 할렐루야. 할렐루야. 나는 승리했다. 왜? 예수 승리가 우리 승리다. 29장 성과 부릅시다. 할렐루야, 아멘으로 나는 승리하리라. 모든 죄악 물리친 주의 사자같이 해. 하늘에서 나리시는 주의 축복 받으리. 하늘에서 나리시는 주의 축복 받으리. 할렐루야, 아멘으로 주께 영광 돌리리. 완전한 것 주고 싶어 주의 사랑 그도다. 하늘에서 정한 뜻이 오늘 이루어지도다. 하늘에서 정한 뜻이 오늘 이루어지도다. 할렐루야, 아멘으로 안식세에 들어가. 영광 누릴 그 일에는 천하리에 충성해. 하늘에서 주는 기업 길이 빛나리. 하늘에서
주는 기업 길이 빛나리. 기도드립시다. 아버지 영광을 받으시고 아브라함께 복을 주시려고 만대를 정하시고 변함없이 시대법을 따라 이루셨나이다. 이제 마지막 예언의 법에서 이 말씀 읽고 들으라 가감하면 시향이라고 알려주셨나이다. 열심히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읽고 들으면서 순종하면 초막길에 일곱 명이 와서 우리를 거쳐서 증거 마치고 공중의 주를 만나게 되겠나이다. 이 길이 엘리야의 길이요 이 길이 이 아브라함의 축복의 길이니 이 길만 예수같이 가야 되겠사오니 믿음 더하여 주시고 인간은 아무리 마음에 작정해도 약해서 할 수 없사오니 마음은 오지만 육신이 약해 못하니 우리 아버지께서 우리를 기계로 쓰시고 동방역사 타작기로 쓰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주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가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예배 마쳤습니다.